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GPT 스토어 출신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역시 뭐 이번 주, 뭐 지난주 해서 계속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러면서 AI, 인공지능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다시 인공지능이 부각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박정식 대표님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를 개발을 한 오픈 AI가 인공지능 챗봇을 사고팔 수 있는 이 GPT 스토어를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GPT 스토어를 통해서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판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나 관련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도 인공지능이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은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긴 했지만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올해 연초가 되니까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 CES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아마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엑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이 IT 성능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용자 단말기부터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까지 전구간 성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쪽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이슈로 강력하게 부각받는 이유가 인공지능 기반의 IT 운영 솔루션을 또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쪽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요 관련 섹터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한 18% 정도 상승력이 나왔지만 네,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 또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1,8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의 본연의 자산가치, 자본총계는 한 1,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AI 관련 주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높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초 상승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2,4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지난 고점인 3,4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엑셈 오늘 시세가 또 분출이 된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뭐 시세가 분출됐지만 여전히 다른 AI 관련된 종목들에 비하면 크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길게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400원 정도까지 눈높이를 높게 잡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엑셈 말고도 또 살펴볼 만한 AI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봤기 때문에 장비 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픈 베이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네트워킹 솔루션 그리고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이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원격 근무 이런 클라우드 생태계가 확장해지 지속될수록 이 회사의 장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스마트 장비가 지속적으로 좀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한 863억 정도가 되고 현재 자본총계는 786억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고 이 회사도 지금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된 상황에서 121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시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기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2,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2,600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와준다면 주봉상 흐름을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봉상 120선, 한 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3,500원 이상 자리도 여러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까지 이렇게 한 명의 장비 관련 쪽으로도 한번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픈베이스는 아직 뭐 차트 보셨겠지만 아직 뭐 시세 분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픈베이스까지 잘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GPT 스토어 출시 임박이라는 이 키워드 이슈가 지난주부터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GPT 스토어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야 시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 이슈는 누가 돈을 벌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어느 회사가 수익을 낼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잘 해왔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스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AI 강자라고 하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마음 AI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번역 관련된 통번역 관련된 그 네. 플리토라는 종목이 또 이제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번역의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원래 그래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전문 기업인데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든지 여러 국가를 진출할 때 그 언어로 빨리빨리 잘 변환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이제 고객사가 계속 또 확충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주요 IT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들이 플리터 협업해서 지금 AI 서비스를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는 거는 아직 돈 다 지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끝나면 뭐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지불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리포트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이제 일봉 보시면 일봉 보면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주목을 받았고요. 주봉 보시면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한 4만 원이 항상 걸릴 텐데 이 4만 원을 잘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큰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토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번역, 번역 관련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플리토까지 이렇게 AI,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만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뭐 이제 CES가 이번 주에 곧 시작이 되겠죠. 여기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인공지능 좋다는 건 아는데 좀 막연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을 잘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CES에서 관련된 종목들이나 회사들을 잘 살펴봐야 될지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좀 적자 기업들이 많고 네. 또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조금 많이 좀 부각을 받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CES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충분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쪽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쪽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한번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제 장비 쪽에 또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런 XM이나 오픈베이스 같은 이런 좀 장비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CES가 곧 이번 주면은 시작이 됩니다. 이번 CES에서 아마 가장 화제가 되고 관심이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게 아마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와 기술들일 텐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소프트웨어가 또 시세가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이터나 그리고 장비 쪽으로도 함께 저희가 살펴보면서 관련된 기업, 또 우리나라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관련된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CES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또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새해 첫 출연이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